네, 코로나19 사태 극복 가운데 하나로 요즘 관심을 모으고 있는 게 재난기본소득이죠. 특히 지자체에서 앞장서서 재난기본소득 개념과 유사한 긴급생활지원금을 지급을 하고 있는데요. 강원도도 그렇습니다. 광역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재난기본소득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긴급생활지원금 지급하기로 결정을 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최문순 강원지사 직접 연결해서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자, 지사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사님. 요즘 별명이 붙었더라고요. 완판남 문순 씨. 네, 아주 고맙습니다. 감자, 네. 이렇게 관심들을 많이 가져주셔서 너무나 많이, 감사드립니다. 많이 팔리고 있습니까, 감자? 네, 이렇게 많이 주문해 주시는데 잘 팔리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공급이 좀 원활치 못해서 이렇게 주문하시는 양만큼 다 공급해 드리질 못해서 아주 송구스러운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일정 시점이 되면 이게 뭐 더 이상 팔지 못하고 폐기하거나 이래야 된다면서요, 감자는? 그렇습니다. 4월 말쯤 되면 이제 감자가 싹이 나기 시작하고요. 예. 또 핵감자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아하. 그러면 이제 폐기 처분해야 되는데 폐기 처분하는데도 돈이 많이 듭니다. 어이구. 그래서 좀 싸게라도 빨리 팔자 이렇게 하는데 호응이 좋으셔서 너무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 말씀 올립니다. 근데 그러면 이제 주문은 폭주하는데 지금 그 이 배달이 지금 오히려 따라가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면? 그렇습니다. 이제 감자가 냉장 창고나 턱굴 같은 데 지금 들어 있습니다. 겨울을 나기 위해서. 예. 그것들을 전부 꺼내서 이제 보내드리려면 감자 알을 좀 고른 것들을 골라야 됩니다. 이게 선별 작업도 해야 되고 포장도 해야 되는데 이제 농촌에 일손이 없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저희 요즘에 이제 저희 공무원들이 나가서 하고 그러고 있어서 하루에 만 박스 정도밖에 공급을 못 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오히려 그게 더 안타깝고 아깝네요, 정말로. 예. 네네. 어떻게 자원봉사 이런 분들이 좀 이렇게 도와줄 수가 없나라는 생각도 좀 퍼뜩 드는데, 물론 그것도 좀 한계는 있긴 있겠습니다만. 근데 감자도 그렇지만 강원도 이제 주력 산업 가운데 하나가 관광 산업인데 지금 뭐 직격탄 맞고 있죠, 코로나 19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그 초토화에 가깝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네. 그 피해가 뭐 규모를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지금 한 두 달 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이제 뭐 광범위하게 전 업종, 전 지역에 이렇게 피해가 있어서 통계상으로는 뭐 외국인 관광객은 뭐 100% 줄었고요. 네. 국내 관광객은 한 60% 줄었다고 그러는데 이건 통계상 수치고 피부로 느끼는 감은 거의 뭐 제로에 가깝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 이제 봄인데 이제 봄에 관광객 많이 몰리지 않나요, 원래? 그렇습니다. 우리 이제 벚꽃 축제도 하고 여러 가지 유채꽃 축제도 있고 뭐 그런데 그런 것들이 뭐 다 취소돼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이제 얼마 전에 이제 도에서 생활 안정 지원금 주기로 했던 것도 이런 배경이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하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지사님? 맞죠? 그렇습니다. 네, 지금 아주 비상하고 특별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예를 들어서 건설 현장의 일용직 같은 분들은 하루 일당 받아서 하루 사시는 분들인데 그렇죠. 두 달째 월급이 없습니다. 그다음에 관광버스 운전기사 분들도 이제 두 달째 놀고 계시고요. 그다음에 버스 회사 같은 데 무급휴직 뭐 대량으로 일어나 있고 그다음에 뭐 칼국수집이나 서점, 꽃집 이런 작은 점포들도 두 달째 거의 놀다시피 해서 이거를 생활안정지원금을 긴급히 결정하게 됐습니다. 좀 더 그럼 자세하게 좀 그 좀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그 지급 대상이 주로 어떤 분들이 되는 겁니까? 네, 우리 강원도민 전체가 한 150만이 조금 넘는데요. 네. 그중에서 취약계층이라고 있습니다. 예. 그 30만 명의 명단이 있는데요. 예. 그분들을 대상으로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섯 분 중에 한 분 정도가 받으시는데 조금 아까 말씀드린 이제 일용직들, 그다음에 예를 들어 운수업 종사자들, 그다음 칼국수 서점, 꽃집 같은 소상공인들, 1인 자영업자들, 비정규직들도 지금 많이 해임이 돼 있고요. 그런 분들 30만 명을 대상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이 30만 명을 대상으로 한 번에 한해서 40만 원씩 지급하는 게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일회성으로 이번이 특별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한 두 달 동안 수입이 전혀 없는 상태여서 이분들에게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망을 만들어 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그렇게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게 뭐 이제 재원 문제이기 때문에 쉽게 질문드릴 수 있는 건 아닌 건 저도 알고 있습니다만 그냥 일회성으로 40만 원 지급을 해서 이게 지금 풀릴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지사님? 그렇습니다. 저희도 이제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이거를 이제 일회 해 봐서 빨리 코로나 바이러스가
끝나게 되면 네. 다음 제 경제 활력을 위한 여러 가지 조치들을 하게 되겠는데 더 이상 이게 너무 길어지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부족하다는 생각도 역시 하고 있습니다. 혹시 그럼 이게 추가로 어떤 그 지원이 더 나갈 그 계획도 혹시 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은 이제 첫 번째 것만 계획을 지금 이제 의회라든지 이런 예. 곳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예. 다음은 코로나 바이러스 진행 상황을 보고 그때 가서 예. 판단하게 되겠습니다. 이게 지금 강원도 자체에서 어떤 그 재정 여력도 한계가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전액 도비로 하고 있는데요. 네. 지금은 이제 빚을 내지 않고 할 수 있는 범위 내가 되겠습니다. 근데 그 어제 나온 네. 보도로 보니까 그러니까 아직 확정은 된 것 같지는 않은데 그럼 지자체별로 일단은 이렇게 긴급 생활 자금이라는 것들을 지원을 해주고 직접 지원을 해주면 네네. 나중에 중앙정부에서 보전해주는 방안이 여권에서 논의가 되고는 있는 것 같은데 혹시 네네. 들으신 얘기 있습니까, 지사님? 그건 아직은 듣지 못했고요. 예. 중앙정부가 지원을 해주면 훨씬 네.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중앙정부가 갖고 있는 돈과 지방정부가 갖고 있는 돈의 비율이 8대 2쯤 됩니다. 그러니까 뭐 차이가 많죠. 예. 보전을 해주시면 예. 지방정부에서는 좀 더 큰 보조를 우리 도민들에게 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좀 논의를 좀 약간 확장해서 이렇게 질문을 드릴게요. 이제 재난 기본소득 지급하자는 이야기 좀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박원순 서울시장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이 그 중위소득 이하로 이제 한정을 하자는 주장을 하는 반면에 이재명 경기지사는 국민 모두에게 주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네네. 이런 구체적인 방법론의 차이는 일단 뭐 뒤로 물리고 네네. 재난 기본소득을 지급해야 된다는 이런 어떤 생각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 받아들이고 계세요? 저희들도 이제 이거 명칭과 액수를 정할 때 상당히 우리 내부에서 진통이 있었는데요. 네. 우선 재난 기본 소득이라는 용어는 지금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앞뒤가 또 모순이다.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기본 소득이라는 건 이제 매달 그렇죠. 일정액을 최소 생활을 할 수 있는 액수를 매달 드린다 이런 뜻이 있는데요. 맞아요. 예. 근데 앞에 재난이란 말은 재난이 있을 때만 드린다. 이게 해서 모순이 되기도 해서 저희들은 그 용어를 채택하지 않고 네. 좀 더 정확한 용어로 생활안정지원금으로 예. 결정했습니다. 근데 그러면 이게 그 생활안정지원금이라는 이름으로 중앙정부 차원에서 중앙정부가 주도를 해서 지자체별이 아니라 전국 네네. 일률적으로 시행이 돼야 된다 이런 생각은 갖고 계신 건가요? 그렇게 해도 괜찮고요. 네. 아니면 이제 그 돈을 지역으로 내려보내서 지역에서 집행하도록 해도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점을 좀 확인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지금 중앙정부에서는 네. 이거에 네네. 대해서 되게 이제 그 조금은 신중하고 소극적인 게 네네. 지금 현실적으로 전 국민에게 주는 건 어렵고 네네. 그러면 그 대상을 선별을 해야 되는데 선별에 들어가는 기간과 비용이 많이 든다. 이 네네. 논리를 대고 있는데 제가 좀 궁금한 게요. 네네. 지금 지자체별로 복지 수급 체계, 복지 전달 체계가 구비되어 있어서 그 선별하는데 그렇게 어렵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아까 말씀드린 취약계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도에 명단이 있는 분들입니다. 30만 예. 명. 예. 다만 이제 정부에서 주저주저하는 것은 이게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도 법적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조례를 만들어서 의회에 넘어가 있습니다. 오늘 의결을 할 예정인데요. 예. 국회 같은 경우는 이제 국회에서 의결을 해서 그에 따라 예산을 편성해야 되기 때문에 네. 시간이 많이 걸릴 겁니다. 이제 그것 때문에 그냥 정부에서 직접 할 수 있는 것을 채택하는 걸로 판단이 되고 이제 이 법적 근거가 만들어지면 저희가 다음 주에 저희들이 의회를 열어서 거기서 추경안을 다시 의결하게 되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럼 다시 이제 돌아가서요. 긴급 생활 안정 지원금. 네, 네. 지금 그 이거 같은 경우 그 일단 일회성으로 좀 지급이 되는 건데요. 네, 네. 이게 이제 그 정부가 추경안 1차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 추경에 보면 또 어떤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방안이 담겨 있잖아요. 이것과는 그렇습니다. 별도로 지원이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이제 정부에서 의결한 것 중에 지급되는 것들이 아동수당이라든지 몇 가지가 있습니다. 네. 그거를 제외하고 예. 그러니까 서로 겹치지 않도록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데는 그 명단에 따라서 편성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조금 전에 지사님이 쭉 열거해 주신 내용에 보면은 아까 이제 이야기했던 관광업 이제 직격탄을 맞고 있다고 하는 관광업에 네네. 뭐 사장님이나 이런 분들은 그 지급 대상이 아닌 거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사장님들은 지급 대상이 아닌 경우도 있고 또 예. 지급 대상인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아주 영세한 분들의 예, 물론 경우도 예, 부분적으로 그러니까 있긴 하겠죠. 소상공인에 들어갈 수도 있고 예. 그 경우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겠습니다. 예. 그러면 그 이런 분들에 대한 지원책은 이거는 이제 직접 지원금이니까 네네. 그거 말고 그런 간접 지원 방안은 또 강구하고 계신 거예요? 네, 사장님들에 대해서는 이제 그분들이 제일 원하는 게 어제 대통령께서도 금융 지원 말씀을 하셨는데 네네네. 금융 지원이 이제 대폭 확대되겠습니다. 우리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평소에 750억 원을 금융 지원을 해드리는데 아. 이번에 2천억으로 늘렸습니다. 그러니까 예. 신용이 아주 나빠서 지원을 받지 못하는 분들도 예. 예를 들어 1등급에서 7등급까지만 지금 드리게 돼 있는데 예. 신용이 아주 나쁜 8등급에서 10등급까지 드린다든지 음흠. 이런 식으로 대상을 늘리고 예. 지원금 융자도 늘리고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 신용보증기금이나 은행 창구에는 뭐 제2의 마스크인데요. 그분들이 평소보다 한 4배 정도 많이 오셔서 융자 지원 요청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대폭 늘리고 있어서 예. 그분들은 그런 식으로 풀어나가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지사님 이제 현장에서 이제 직접 이제 그러니까 뭐 접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 여파가 뭐 이게 단기간에 끝날 여파라고는 생각을 안 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이게 지금 올 1년 내내 갈 걸로 생각하는데요. 아. 벌써 1월 달에 수출량만 봐도 우리 강원도 같은 경우가 18%가 줄었습니다. 이게 예.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이죠. 예. 그러니까 2월, 3월 같은 경우는 뭐 엄청나게 많이 줄었을 걸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예. 그 규모를 지금 가늠할 수가 없을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 어떤 이상한 준비를 지속적으로 해 나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정말 큰일이네요, 정말로. 예, 예. 근데 그러니까 지사님 연결한 김에 뭐 연결이 될 수도 있는 이야기고 약간 별도의 얘기도 될 수 있으니까 하나만 좀 그 여쭙고 마무리를 할게요. 어찌 보면 네네. 근본적인 어떤 그 뭐 장기적인 어떤 그 과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네. 동해안 관광벨트를 구축하는 방안을 그러니까 그 구상을 밝힌 바 있지 않습니까? 속초항에서 이제 북한 원산 갈마 해안 관광지구로 이어지는. 그렇습니다. 네네네. 혹시 이거 그동안 좀 추진돼 왔던 게 있었어요? 저희들이 이제 북쪽에 제안을 했는데요. 네. 여러 가지 구체적인 내용들을 담아서 그것도 지금 코로나 사태 이후로 북쪽이 국경 자체를 폐쇄했습니다. 예. 인적 접촉은 물론이고요. 예. 그래서 전혀 지금 뭐 교류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어서 네. 그것도 이제 코로나 사태가 좀 끝나야 좀 진전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19가 터지기 전에는 그래도 좀 어떤 접촉은 좀 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간접 접촉은 있었습니다. 저 북경이라든지 예. 선양이라든지 예. 중국을 통해서 간접 접촉이 조금씩 있었는데 지금 완전히 차단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제가 왜 여쭤보냐면 사실은 코로나19 터지기 전에 문재인 대통령도 개별 관광을 허용을 하는 방안을 이제 언급한 바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좀 연계돼 있는 측면도 좀 있는 것 같아서 드렸던 질문인데요.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 요즘에 이제 해외 여행도 좀 갈 수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네. 잘만 하면 오히려 아주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봤는데 예. 지금 이 코로나 때문에 조금 더 진전이 없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코로나19가 일단 좀 그 진압이 돼야 이제 추진될 수 있는 문제인 것 같고요. 네네. 지금 많은 분들이 감자 질문을 주고 계시는데 유경님, 박경준님, 권혜 MBC 민으로 김지훈님 모두 감자 네네. 어디서 주문해야 되냐고 지금 질문 주셨어요. 네이버의 검색창에 들어가시면 예. 그 진품센터라고 치시면 됩니다. 진품센터. 진품센터. 예. 제가 빨리 배달을 못 해드려서 다시 네. 한번 너무나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네. 한 박스에 얼마라고요? 한 박스 5천 원입니다. 10kg 한 박스 5천 원입니다. 배송비 무료. 배송비 무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사님.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고맙습니다. 최문순 강원지사였습니다. 이슈의 핵심을 꿰뚫는 예리한 시선, 믿고 듣는 진품 시사, 김종배 시선 집중.